안녕하세요.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케이스 리뷰를 좀 해보는 시간 말씀드리려고 해요. 모발 이식하고 저희 탈모 치료, 그 엑스톡스 치료 있잖아요. 주사 치료에서 좋게 하는 거두 개를 그래서 결합해서 치료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앞머리 쪽이 보시면 제가 이제 수술 전에 디자인한 사진이거든요. 수술 전에 이 상태예요. 보시면 잔털이 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앞머리라고 불리우는 부분의 머리가 탈모가 많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그죠? 앞쪽은 탈모 치료에 아무래도 반응이 좀 적고 결국은 수술을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쪽은 수술을 보통 진행을 하죠. 그래서 모발 이식을 앞쪽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제가 표시를 했죠? 이 부분에 제가 이제 이식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1년 정도가 지난 사진이고요. 이제 차이는 보시면은 예, 요 정도 이제 차이가 있게 됩니다. 숙였을 때 우리가 버드 아이 뷰라고 해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진인데요. 보시면 앞머리 부분에 디자인을 이렇게 우리가 수술 디자인했습니다. 반원 모양 정도 됐죠. 정수리까지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요 앞쪽에 집중해서 모발 이식을 했고요. 집중해서 이식하면 좋은 거는 더 넓게 사실 저 뒤쪽도 탈모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뒤쪽 정수리 쪽이라든가 이 위쪽은 탈모약이나 우리가 한 엑스톡스 치료들이 효과가 더 많은 부분이에요. 앞쪽보다는. 그래서 그 치료 쪽으로 좀더 효과를 기대고요. 앞쪽은 효과가 적고 좀더 극적인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라 수술을 감행을 했죠. 그래서 앞쪽 전후 차이 보이시죠? 요 정도 차이를 만들어 냈고요. 모발 이식을 한지 이제 얼마 안된 상황에서 보시면 이 안쪽도 비쳐 보이는데 아쉬워요. 근데 수술은 저희가 이 앞쪽에 집중해서 수술을 했고 모발 집중해서 수술을 해서 앞쪽에는 좀더 많은 변화를 우리가 주려고 노력을 한 거라면 이쪽은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긴 아쉽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엑스톡스 탈모 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탈모 치료 하시고 이제 모발 이식 결과 어느 정도 나오는 6개월 이후 시점인데 차이가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가름마 비쳐 보이고요. 치료 후 모습인데요. 앞쪽은 이제 모발 이식의 결과로 보시면 되고요. 이쪽은 요쪽 요 가르마와 이쪽 부위가 이제 엑스톡스 치료의 전후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탈모 치료와 모발 이식을 결합했을 때좀더 시너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효과를 더볼수 있는 곳에 모발 이식을 집중시키고 우리가 또 치료로 효과를 더볼수 있는 곳은 치료를 집중시키고 하면 수술로만 하는 거나 아니면 치료로만 하거나 하는 것보다 시너지를 더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지금 이런 식으로 저희가 치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요. 또 효과도 많이 보고 만족하시는 분들이 많이 드는 거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사례를 하나 오늘 보여드렸고요. 다음에 또 케이스 리뷰 사례도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